그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풀다 보면 이제 본인한테 무슨 무슨 부적조라 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적까지 같이 이렇게 택배로 해갖고 이제 우편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본인 원하는 주소를 같이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항상 이제 그때 이때쯤이 되면은 내년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년에 또 이제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새우년이 오면은 내년에 이제 2021년 이제 신축년이 오면은 정월 전에 우리가 이제 홍수매기라고 이제 네, 신청을 받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 보름날 이렇게 가서 이제 항상 홍수매기 이제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매화신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제 매화신령 이제 신도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여의치는 않고 1년 12달은 좀 막아야 되겠고 또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치고 나가는 삼재잖아. 그렇죠. 나가는 삼재 얼마나 무서워 또. 이런 쪽으로 좀 믿거나 또뭐 외야단 신령님들 뭐 이런 보통 원력을 믿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홍수매기 이렇게 신청 좀 받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 여태까지 뭐 그래 본 적은 없었는데 올해는 좀 유례 좀 벗어나서 딱 100명만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또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이들 힘들잖아요. 나중에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정말로 금전 환란 일어나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도 없어. 이렇게 행사할 때 이렇게 해갖고 내거 먼저 이렇게 풀고 시작을 하시고 맞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카락 9개. 머리카락 9개요. 그다음에 손톱 10개, 발톱 10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입었던 이제 입고 이제 빨아놨던 속옷.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위아래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사는 주소, 그 다음에 생년월일. 뭐 원래 매화신령 점사 볼 때는 사주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주가 필요해.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받아서 홍수매기를 할때 이제 재웅이라고 이제 허수아비라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백살부나 이제 삼재소멸부라든가 이걸로 해갖고 싸거든. 쌀때그 재웅에다가 본인의 손톱, 발톱, 그다음에 속옷 이걸로 해서 본인 채취를 갖다가 이 재웅에다가 씻는 거지. 주스를 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갖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다 실어놓고 이걸로 갖다가 태워서 이제 날리는 거지. 살을. 내년에 다른 거는 모르겠고 특히나 아홉수나 나가시는 삼재분들은 꼭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정월 대보름날 이제 저희가 가는 곳이 있어요. 매화신령 항상 가갖고 무슨 행사를 치르는 곳이 이제 의정부 이제 할매당이라고 이제 수락국당이라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집합 같은 걸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참여는 좀 그렇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담아갖고, 본인 애들이 저희한테 보낼 때 주소랑 핸드폰 번호 네. 꼭 같이 보내라 그랬잖아요. 각자 핸드폰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다 전송을 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행사가 치러진 후에, 그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풀다 보면 이제 본인한테 무슨 무슨 부적조라 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적까지 같이 이렇게 택배로 해갖고 이제 우편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본인 원하는 주소를 같이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그렇게 해갖고 그 부적 잘 지참하고 계셔서 1년 12달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홍수매기 자체가 네. 이제 굿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입하기가 또 그래도 또 좋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구슬하려고 하면은 많은 큰 금전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이제 매화단 신령님들 항상 그러잖아. 빚내서 절대 부탁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 홍수매기는 소소한 돈으로, 소소한 정성으로 12달 막는 거거든요. 그래,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시국에는 크다면 큰 금전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홍수매기를 할때 저희는 한 분당 50만 원씩을 받아요. 50만 원이요. 네. 50만 원씩을 받고, 만약에 우리 집이 4인 기준이야. 4명이서 살아. 가족이야. 4인 기준이면 저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선생님, 소소하다면서 무슨 금전이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각자 한분한 분마다 재물들이라는 게 들어간단 그렇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발생을 해요. 대신 부적합까지 다 포함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배 이상으로 들 거를 그냥 이걸로 해서 1년 12달 그냥 곱게 따자고 하면은 솔직히 50만 원씩 12달로 나눠 봐봐. 내가 한 달에 그냥 지금 4만 원? 네. 잠깐 참고 12달 편한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매화신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매화신년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많이 문의 주시고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1년 12달 홍수님에게 잘 맞고 편안한 2021년 신춘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